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고수 채널입니다. 오! 어제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어요. 제 마음대로. 점심 게임! 저녁에 하는! 사실 이 컨텐츠를 점심에 찍으려고 했는데, 점심에 제가 SD카드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한 시간 정도 자려고 했는데, 녹화하고 다시 다시 왔어요. 왔어요. 오, 너무 좋아. 저녁에 하는 게더 컨디션이 좋더라고요, 저는. 우리 조회수 높게 나오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저녁에 찍었던 야, 진짜 거예요. 저녁에는 우리가 광기가 도나 봐. 죄송합니다. 낮에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. 아, 어쨌든 오늘 점심 게임 어떤 게임인지 소개를 해드리면, 저희가 오늘 커뮤니티에다가 요리를 할 거라고 공지를 드렸어요. 그래서 거기서 추천받은 걸로 요리를 할 건데, 오늘 할 거는 샌드위치! 샌드위치 재료 너무 많잖아요. 치즈, 양상추, 토마토, 오이, 뭐 빵. 피클, 뭐 빵들.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서로 두 가지씩 주문을 할 거예요. 빵은요? 빵도 둘 중에 한 명은 사야 되는 거예요. 소스는요? 그 소스도 시켜야 되는 거야. 그네 가지 재료 안에 소스도 있어야 되고, 빵도 있어야 되고, 기본적인 재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너무 재밌겠죠?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, 아, 개빡치게 난 먹는 저녁 사람. 먹었어, 이래서.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.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점심 게임 저녁에 하는, 다음엔 점심에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오늘의 셰프를 정해야 돼요, 우리가. 안 되면 진다, 가위바위보. 묵찌빠예요. 나또 가야겠다. 나 사이코패스인가? 묵묵찌! 묵묵묵묵묵빠! 오늘의 셰프! 와, 무사히 가면 된다, 개꿀! 와, 신난다, 내가 이겼어. 그러면은 덮개씨부터 재료 구매하세요. 아, 저는 얘기하는 거죠? 밖에서 안 듣고 있을게요. 되게 많거든요? 고기 먹고 싶어. 안심, 삼겹살도 먹지 않나요? 삼겹살 샌드위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삼겹살 샌드위치 먹으면 안 되나? 햄. 그래, 햄. 아, 베이컨. 베이컨으로 넣어. 담고 이거면 되지 않을까? 이 정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제했어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선 내 생각에는 덮개는 빵은 샀어. 나는 그래서 소스랑, 소스 없으면 솔직히 마셨거든요. 소스랑 양상추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. 샀겠지? 쟤는 분명 빵이랑 무슨 햄 이런 거 하나 샀을 거야. 나는 그래서 소스랑 양상추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. 양상추 없으면 또 슬프거든. 주문을 했습니다. 네, 배달이 오면 만나도록 하죠. 안녕! 한 30분 기다려서 왔습니다. 이게 아마 제 거인 것 같은데, 제거 먼저 뜯어볼게요. 일단 전 양상추,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 시켰습니다. 왠지 빵을 시키셨을 것 같아서. 연됐다. 안 시켰어? 아이. 시켰잖아. 그리고 여기 오렌지 주스, 이건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려고 샀는데, 어우, 되게 크네. 되게 비싸 보인다. 네, 8,000원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전 양상추랑 이거 뜯어볼게요. 불안한데? 오, 일단 뭐 하나 보여요. 스팸? 아, 불 써야 되나? 나 개빡치네. 뭐야, 이거? 아니, 뭐야? 왜 베이컨이랑 스팸이에요? 네. 이건 뭐야? 제 저녁이요. 햄 샌드위치. 또라이인가 진짜. 아니, 뭐 베이컨이랑 스팸을 시켜? 빨리 만들어주세요. 전 거기다 넣어 먹게.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, 무슨 짓이야? 아, 배워야 돼, 괜찮아. 아, 일부러 그것도 안 챙겨왔는데, 지금! 아, 뭐, 이게 저의 운명이라면, 뭐. 아, 더럽게 귀찮네, 진짜. 아, 난밥 먹었다, 참고로. 딱 기다려, 형님. 저는 준비하는 데만 6분이 걸렸어요. 지금 8분 녹화했는데, 준비하는 데만 6분이 걸렸어요. 일단 스팸부터 잘라볼게요. 내가 잘못해놔서. 꿀팁이 있어요. 이렇게 올린 다음에. 다시 왜안 올라가? 내가 그거 올리는 걸 못해요. 나머지는 잘 찍거든? 그거 올리는 것만 잘 못해. 좋아요. 어쨌든 더 뜯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살에 한 10분의 1은 스팸일걸. 10분의 1 좋네. 아, 죄송합니다. 나 요즘 욕이 너무 많이 하거든, 영상에서. 우리 욕을 줄여야 돼. 난안 해. 너도 많이 해. 네가 뭔데 안 한대. 그래서 제가 장갑을 하나 갖고 왔는데, 뭐 영환 씨가 먹을 거라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. 아, 맛있게 해줄게. 아니, 뭘 해주는데? 샌드위치를 못 만들잖아! 아, 샌드위치! 빵 없는 샌드위치. 그게 왜 샌드위치야? 아니, 빵 없는 샌드위치, 저는 재료 다쓸 거예요. 두꺼운 게 좋으세요? 얇은 게 좋으세요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몰라, 그냥 해. 이거 뭔 요리지? 스팸이요, 일단. 저건 맛있죠? 맛있을 거예요. 맛이 없는 재료는 없잖아요, 여기서. 아유, 맛있는 것만 사고 좋네, 아주. 다 먹어야 된다.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요. 아, 그래요? 녹화 때마다 말하잖아요. 아, 잘 아, 됐다. 그거를 누가 4개씩 한꺼번에 겹쳐서 먹어요. 아, 뗄 거예요. 한번 올린 거지, 그냥.
어우 야 연기가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네요. 120만원 고기 먹을 때 생각나네요. 그때 악몽 스튜디오가 3일 동안 그 고기 냄새에 찌들어 있었다는. 어우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. 맛있겠다. 아니 그냥 땡 아니야? 빵이 없으면은 이 콘텐츠는 그냥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콘텐츠의 의미 어떻게든 완성시켜라. 영하니까 최근에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. 근데 너무 안쓰러워갖고 맛있는 걸 해줘야겠어. 어우 야 맛있겠다. 나는 안 먹어야지. 그냥 저 밥 한 공기 가져와서 이거랑 먹을게요. 안 돼요. 샌드위치잖아요. 빵이라면 왜 안 먹어? 빵이 없으니까. 밥은 있잖아. 밥이 어딨어? 밥 있어. 햇반 있어? 어. 햇반은 안 돼. 왜? 아무튼 안 돼. 오 29 날에 오 29 날에 뭐해 뭐해 그 너무 재밌다. 이게 셰프 되는 게 좋은 거네 지금 보니까. 나는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. 아 나 토 나올 것 같아. 일단 베이컨 좀 올리고 좀 많이 올리고. 설마 그걸 빵이라 치고. 그거 몰라요? KFC에서 나온 거? 그거 알죠? 야 이게 짜가지고 어떻게 먹어.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키랬나. 나는 햄이랑 베이컨을 같이 시킬 줄은 몰랐지. 베이컨만 시킬 줄 알았어. 나는 이렇게 시킬 줄은 몰랐다? 야 네 가지 재료인데 네 가지 재료에서 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 재료에서 햄 두 개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사람아. 네가 자초한 거야 이거는.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영화에 다 올 거거든요.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샐러드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와 완성됐어요. 뭘 보고 사는 거야. 아. 와 맛있겠다. 소스 더 필요하신 말하시고요. 소스는 추가됩니다. 맛있지? 야 맛있겠다. 근데 이게 맛없지? 맛있지 당연히. 뭐해 뭐해 그 맛이 어때요? 짜 짜구나. 어 그건 몰랐네. 짠 줄은 몰랐어요 제가. 고혈압으로 금방 뒤질 것 같아. 야 안 죽어요.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.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오늘 하루 먹는다고 안 죽어. 걱정하지 마. 어쨌든 오늘의 점심 게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네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아 뭐 너무 열심히 미친놈아. 다음엔 SD카드 잘 챙겨서 진짜 점심에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배고파.